시장을 움직일 마켓무버, 미용 의료기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K-뷰티에 대한 인기와 함께 지금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게 바로 이 미용 의료기기다라고 합니다. 이 미용 의료기기 분야가 이 수출의 역군으로도 큰 활약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흐름이 어떨지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용 의료기기의 주요 기업들이 3월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덕분에 지금 이번 달도 흐름이 좋고 이제 점점 상승하지 않을까, 그 흐름이 점점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는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실적주에 대한 관심으로 이 해당 섹터의 반등이 성공한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 이 K-뷰티 미용 섹터는 4분기가 가장 전성기다, 가장 많은 이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모품의 힘이 더해지면서 3월부터 4월까지 다시금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덕분에 이제 소모품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 이 K-뷰티가 아니라 소모품의 미용 의료기기를 체크해보자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어떤 기업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세 가지 기업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K-미용 의료기기에서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종목으로 원택, 비올, 클래시스가 꼽히고 있는데요. 우선 원택을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원택 같은 경우에는 태국이나 대만에서 좀 큰 인기를 얻으면서 특히나 소모품 분야에서 매출이 좀 크게 나오고 있다라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좀 역성장을 하는 듯한 흐름을 보였는데 한번 그 판매량이 회복된 이후에 성장세 전망이 다소 긍정적으로 탄탄하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올은 중국과 아시아를 지금 필두로 그 무대를 향해서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아시아뿐만 아니라 비올이 미국을 상대로 지금 브라질 침투에도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흐름이 보여져서요. 그 글로벌 시장 안에서 판매가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 클래시스는 역시나 이 소모품 분야에서 해외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들을 지금 어떻게 체크해 보셔야 하나, 다가오는 태스크가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우선 원택은 러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시장을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유저 미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확대되게 될지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유명한 미용 의료기기죠. 이 올리지오 X의 소모품 발생이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이 기점으로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소모품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가 교체하는 시기가 언제 돌아오게 될지 체크해보셔도 중요할 것 같고 지금 비올이 맞이하고 있는 일정은 바로 이 판결 결과입니다. ITC 소송에서 어떠한 판결 결과가 나오게 될지 로열티 베이스를 어떻게 합의를 이루게 될지 그 부분이 기업의 방향성에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시장 그리고 태국 시장 안에서 그 신규 장비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지 해외 진출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기업들이 3분기 성장을 기반으로 4분기에는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역시나 좀 탄탄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흐름이 단연 이 전망이 좀 밝게 보여지죠. 이 원택도 상승할 것이다. 비올 역시나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요. 클래시스 역시나 이제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실적을 필두로 이 실적을 기반으로 어떻게 또 성장하게 될지 K-뷰티뿐만 아니라 미용 의료기기를 어떻게 이끌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모레 퍼시픽인데요. 김수현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은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구간인데 그 와중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붙고 있다는 쪽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4월 들어서 기관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는데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1조 4천억 원 정도의 매수세가 계속 나왔습니다.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세가 붙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종목이 좀 바닥권을 형성을 할 때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추세를 이끌어갈 때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붙는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아모레퍼시픽 현재 주가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1분기 실적 발표가 내일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관련했을 때 지금 아모레퍼시픽 자체가 주가가 굉장히 크게 놓고 보면은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다는 것 자체가 현재 실적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좀 낮은 상황인데 내일 실적이 나왔을 때 그렇게까지 눈높이에
좀 많이 어긋나지 않은 실적이 나오지만 않는다면 이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관련했을 때 실적 발표 이후에 앞으로 좀 개선에 대한 흐름이 나올 것을 전망하고 있는데 코스알엑스 쪽에서 5월부터 연결 실적으로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좀 미국 쪽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쪽인데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와지고 있어요. 성장의 흐름들을 보면 2014년에 11억이 나왔는데 2022년 같은 경우는 2천억이 넘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이 부분에서 연결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중국 쪽에 대한 비중은 좀 더 줄어들 수 있고 그러면 미국이라든지 비중국 쪽에서의 매출의 성장세가 조금 더 가파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아모레퍼시픽은 기관들의 매수세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안고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기관들이 왜 이렇게 많이 살까라고 좀 더 보게 되면 배당을 굉장히 잘 줘요. 좀 주주 환원 정책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25년까지 배당 성향 약 35% 정도 좀 높이겠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줬는데 좀 작년이라든지 재작년에 LG생활건강이 화장품 업계 좀 어려우니까 배당을 좀 축소를 하겠다라는 것과 다르게 아모레퍼시픽은 계속 배당금을 늘렸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5월 2일에 좀 밸류 프로그램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함께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좀 뭐 골드위크라든지 노동절 좀 우리 인바운드가 좀 늘어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어서 결국 이런 점들도 함께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모아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아모레퍼시픽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붙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15만 4,900원대 2% 이상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좀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이성훈 차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다음 종목은 한화 시스템입니다.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핫한 기업인데 오늘은 그리 뭐 상승 흐름이 크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네요. 이 기업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선 한화 시스템 주가 수준을 본다고 한다면 상승 여력은 지금 계속 갖고 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앞서서 이제 HI 만도도 그렇지만은 저는 오히려 보면 신고가를 경신한 기업들이 최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매수 신호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 전략이 이번 주나 이번 달에도 괜찮을까요? 왜냐하면은 시장이 그리 막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 좀 있죠. 약간 유동성이 좀 한쪽 섹터로 지금 몰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은 저는 오히려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네. 뭐 주가 많이 떨어졌을 때 뭐 싸게 산다라는 관점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뭐 거래량과 여러 가지 부분이 관심이 모아졌을 때 그 종목된 랠리 부분이 계속 이어졌던 게 확인이 됐었으니까 저는 오히려 좀 부담감이 있다는 것보다도 그런 종목들은 이 하나 시스템이나 뭐 HL 만도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괜찮다고 한다면은 좀 자신 있게 매수 관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이 영업이익을 봤을 때도 이 전분기 대비해서 한 210% 이상 그리고 이 작년 4분기 대비 257% 이상 늘어났던 그런 상황인데 역시 뭐 방산 부분 또 이제 ICT 부분 쪽 게 실적이 골고루 전부 다 좀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저는 하나 시스템의 기대감은 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하나 시스템이 2분기 실적이 1분기 대비해서는 좀 낮게 평가를 받는데 왜냐하면 지금 방산 쪽에서도 그렇고 개발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개발 비용이나 이런 수익 측면에서는 1분기 대비해서는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주가가 2, 3월에 충분히 좀 반영이 됐다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뭐 개발에 대한 부분은 전 투자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나센 자체적으로도 이제 수출이나 그리고 이 어떤 수주 쪽으로의 이 집중하는 전략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하나 시스템에 대한 매수 관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시스템이 사실 뭐 10거래일 전 비교해서는 그때가 16,000원이었는데 2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이 구간도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의견 전해주셨고요. 오늘 가지고 오신 기업들 대체적으로 많이 올라온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근 시장은 가는 기업이 계속해서 가는 장이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 매수 무리 없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음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대가 되는데 APR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꽤 크게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팀장님께서는 이 기업을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 좀 원래 제가 신규 성장주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편이긴 한데 네. 이 종목이 좀 의미가 있는 게 2개월 보유예수 물량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종목이 좀 화제가 되었던 게 공모를 했을 때 당시에도 굉장히 공모 이제 밴드 상단에서 입찰이 되었고 장외에선 60만 원 이상까지 거래가 되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좀 성장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다들 많이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좀 많은 분들이 망설였던 이유가 1개월, 2개월 보유예수 물량이 좀 많이 잡혀 있었다는 건 각각 약 11%대 보유예수 물량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오버행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사실 좀 성장 이 기업 굉장히 좋고 성장성도 굉장히 괜찮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도 선뜻 손을 나가기가 좀 부담스러우셨을 겁니다. 보니까는 상장 첫날에 장대 음봉이었고 거래량이 좀 받쳐주긴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요 가격에 대한 좀 부담감이 살짝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좀 원래 이제 보호의 그 신규 상장주 자체가 차트의 흐름이 좀 무의미한 게 보통 6개월 정도는 지나야지 차트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뭐 단기 평선이라든지 중장기 평선이라든지 아무래도 차트라는 게 과거의 흐름들을 좀 반복해서 좀 나와주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네. 지금 원래는 이제 신규 상장주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지만 관련했을 때 앞으로의 성장성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좀 의견을 드려보고 싶은데 관련했을 때 오버행에 대한 우려는 좀 어느 정도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오늘 같은 날에 기관 투자자가 좀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다소 부담 요소이긴 하나 좀 이제 1일에서 3거래일 정도 차트의 흐름을 좀 살펴보고 그다음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인데 제가 좀 이제 뭐 여성이다 보니까 화장품이라든지 네. 미용기기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네. 결국 트렌드 자체는 홈뷰티 쪽에 대한 관심이 맞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코로나 때도 사람들 할 거 없고 심심하고 하니까 괄사 굉장히 많이 유행했죠. 그리고 네. 지금은 뭐 VT의 리들샷 결국 집에서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거 좀 가격대는 낮지만 내가 뭐 피부과를 간 것처럼 관리를 할 수 있는 쪽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 홈뷰티 디바이스에 대한 시장 성장세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화장품 쪽으로 보게 되었을 때 뭐 기초 라인이라든지 색조보다 홈뷰티 디바이스 쪽에 대한 성장세가 약 연평균 35% 이상 나올 것을 예정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지금 저는 수급적인 이슈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면 다시 한번 본연의 모멘텀을 받고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PR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측면을 잘 보고 사실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우 차장 그리고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